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그냥 말만 이런 이름으로 되는 거지 우리 화살표 방향 갖고 볼 수 있거든요. 뭐로 볼 수 있냐면 일단 P이면 Q이다는 명제야, 맞지? 요거와 요거 차이는 뭐냐면 P이면 Q이다 라고 나오는 거는 가정과 결론을 그냥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이 명제 자체에서 참인지 거짓인지는 내가 판단을 못하죠. 명제만 보고서는 내가 구해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P이면 Q이다가 이렇게 화살표 두 개로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는 뭐냐면 아 얘는 P이면 Q인데 이거 맞는 말입니다 라고 지금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준 거란 거지.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P이면 Q이다 라고 돼 있고 이게 거짓이라면 P이면 Q입니다에 두 줄에 끄어놨겠지. 두 줄로 나온 거는 일단 참과 거짓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근데 한 줄로 나온 케이스는 P이면 Q이다 라고 나와버리면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해줘야 되는데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인 쌤이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보고 참이면 무슨 조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자 그걸 뭐냐면 P이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돼 있는데 요 놈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화살표를 받으면 자 필요하면 받나 필요하면 주나 필요하면 받죠. 맞지? 충분하니까 주죠. 자 그걸 화살표로 생각하면 돼요. 자 P는 항상 주어를 생각하는 거야. P는 P 입장에서 P가 지금 화살표를 주고 있죠. 맞지? 그러니까 충분 조건입니다. 자 또 요 명제 안에서 Q 입장에서 화살표를 받으면 뭐야? 필요하니까 받겠죠. 필요 조건입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은 주기도 주고 받기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동치 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어느 방향으로도 맞는 말이 내 말이야. P이면 Q이다 도 성립하고 Q이면 P이다 도 성립하고 원래 명제가 참이고 그 역도 참이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 됐어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화살표를 줬으니까 충분 조건이고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Q 입장에서 Q는 화살표를 받으니까 필요 조건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겠어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요. 금방 얘기한 대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화살표 방향이 애들이 헷갈려 하는데 화살표 방향은 주면 충분 조건이고 받으면 필요 조건이에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쌤이 밑에 걸 빠져먹었네요. 밑에 걸 빠져먹었는데 밑에 걸 잠깐 볼게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집합의 관계라고 돼 있는데 내용은 어려운 거 없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진리 집합입니다. 이거 보세요.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라면 진리 집합으로 바꾸면 대문자 P, 대문자 Q 집합이죠. 화살표 받은 쪽이 열려있는 쪽. 이렇게 바꿔서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 밑에 적혀있는 게 쌤이 지금 안 적어놨는데 두 번째 거 반대 내용이니까 똑같은 거고 자 그 다음 2번 P이면 Q이다가 지금 필요 충분 조건으로 왔다는 말은 얘도 되고 자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된다는 말은 얘는 이것도 되고 지금 요것도 된다는 말이거든. 근데 집합에서 포함하고 포함되기도 한다면 얘들 둘을 우리는 같다라고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제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됐다 했을 때 진리 집합으로 바꿔버리면 그 집합은 같은 겁니다. 됐어요? 뭐 큰 내용은 아니에요. 문제 바로 가도 그 문제는 없어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이 내용을 좀 잘 봐야 돼요. 지금 1번 볼게요. 1번 x가 0보다 작으면 x 더하기 절대값 x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x가 0보다 작으면 x 더하기 절대값 x는 0이다 되어 있는데 일단 1번에 x가 0보다 작다니까 그냥 얘는 뭐 집합으로 나타내면 x 바 x는 0보다 작아요. 내가 진리 집합으로 많이 푼다 했어요. 명제는 자 q라는 놈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자 q 정리부터 해볼게요. 이건 지울 겁니다. 절대값 x랑 마이너스 x랑 같다는 말이지. 맞지? 근데 잘 생각해봐.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절대값을 씌워버렸기 때문에 x가 뭐 0은 당연히 되는 거고 x가 뭔지는 몰라도 집어넣으면 무조건 양수일 걸로 나온다. 0 아니면 양수일 걸로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얘도 같아지려면 0 아니면 양수꼴로 나와야 돼요. 얘가 지금 0 아니면 양수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0 아니면 양수로 나오려면 x는 무조건 0 아니면 음수가 돼야 되죠. 안에가 마이너스니까. 맞지? 그래서 요 명제 조건은 x는 0 아니면 음수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얘가 0이면 같아질 거고요. 얘가 음수여도 얘는 양수로 나올 거고 얘는 음수이면 절대값 밖에 벗겨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지금 안에 있는 이놈이 음수다 이거죠. 우리 절대값 벗겨내는 내용 알죠? 절대값 벗겨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에 게 음수다 이거였잖아. 맞지? 그래서 0 아니면 음수다. 그러면 포함관계 누가 더 큽니까? 얘는 0보다 작은 놈이고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놈이니까 집합의 포함관계로 치면 얘가 더 크죠? 맞지? 얘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갖고 있지만 0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니까 화살표는요, 명제에 대한 화살표는 이렇게 가겠죠. 이해됩니까? 열린 쪽으로 화살표가 가니까. 따라서 얘는 P는 이라고 했으니까 주어가 P예요. 맞죠? P는 Q이기 위한 P 입장에서 화살표 주니까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무슨 조건인지 말하라 했기 때문에 P는 Q이기 한 충분 조건입니다. 그냥 충분 조건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에서 이런 내용은 나왔기 때문에. 됐죠? 2번 뭡니다. 자, 2번 내용은 조금 외워놔야 돼요. 우리 절대부등식 파트, 저 뒤에 가면 절대부등식 파트가 나오면 그때 많이 쓰이는 거이기 때문에 요 명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요 명제는 좀 알고 갭시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라는 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래요. 맞죠? 근데 요 놈은 어떤 놈을 제곱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0 아니면 양수예요. 이놈도 0 아니면 양수입니다. xy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요. 이해됩니까? 지금 문제에서 xy 실수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놈을 제곱하면 0 아니면 양수가 나오는데 이 0 아니면 양수인 두 숫자를 더해서 0이 됐다는 말은 무조건 둘 다 0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맞죠? 둘 다 0이 아니라면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어떤 숫자가 들어가버리면 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P라는 집합에 맞죠? x하고 y 맞나? x하고 y 여기에서는 조건은 이거죠. 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x는 0이다 y는 0이다 뭐 요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해됩니까? 얘 원소에서는. 자, 그 다음에 q라는 놈은 뭐냐면 q라는 놈은 똑같이 볼게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 근데 얘도 봐요. x가 뭔지 몰라도 절대값 씌우면 0 아니면 양수라고 했잖아. 얘도 0 아니면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은 말이에요. 얘도 q라는 놈도 실제로 똑같아져 버린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서로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p이면 q이다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진리집합으로 따진다면 같은 거는 서로 포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p 입장에서는 주는 것도 주고 받기도 받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필요충분. 지금 주는 것도 주고 받는 것도 받으면 필요충분 조건이고 집합에서는 서로 같은 거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쌤이. 자,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 보면 P 삼각형 ABC는 2등변 삼각형이래. 2등변 삼각형. 맞죠? 자, P는 2등변 삼각형이고 Q는 정삼각형이야. 근데 우리 도형 파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도형 파트 보면 사각형, 그 다음에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정사각형 뭐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포함관계가 큰 놈일수록 두리뭉실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은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죠. 변 세 개가 다 같아야 되고 얘는 변 두 개 같아야 되고 조건이 적은 놈일수록 포함관계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 안에 정삼각형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읽어보면 되죠. 내가 명제를 읽을 때 이런 거는 그냥 읽어봐도 되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면 무조건이라고 집어넣으면 된다 했다. 헷갈릴 때 이등변 삼각형을 무조건 정삼각형으로 읽어도 되냐고. 그건 안 되죠.
근데 거꾸로 가는 건 돼요, 안 돼요? 정삼각형은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죠? 두 변의 길이는 같으니까. 얘는 굳이 따진다면, 포항관계로 따진다면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이 있을 때 맞지? 얘가 이런 식으로 포항관계 있고 명제로 따졌을 때는 화살표가 이쪽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왜? 읽어보면 아니까. 정삼각형은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맞지? 이해됩니까? 도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초반에만 잘 잡아놓으면. 따라서 3번 얘는 P는 Q이기 위한 화살표를 받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2번에 대한 내용을 내가 하나만 좀 더 적어놓을게요. 자,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거 똑같은 동치 내용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와 똑같은 말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 와 똑같은 말은 X하고 Y 둘 다 0이다. 요 말은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요게 나오든 요게 나오든 아 둘 다 0이라는 말이구나 라고 인식해야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필요충분 조건에 대한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나오는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되겠죠? 그 다음 수직선에서 나오는 형태인데, 수직선에서 나오는 형태도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봐봐. 그냥 우리가 포항관계, 화살표가 어디로 간다 이것만 보고, 그거 보고 우리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P가 Q이기 한 충분 조건이란 말은, 자, 요거를 명제로 나타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건 충분하니까 주겠죠. 그럼 이거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P하고 Q하고 있을 때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직선일 때는 내가 항상 집합으로 바꿔서 풀라 했고, 1번에 대한 수직선을 먼저 그어보겠습니다. 일단 작은 거를 먼저 적어야 되죠. P는 마이너스 2, 여기 5, 색칠하고 P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Q라는 말부터 잡시다. Q 절대값 X가 A와 작거나 같다. 요거 사이값이기 때문에 X는 A하고 마이너스 A값이다 라고 한다 했었죠. 사이값이면 항상 얘가 되는 값 잡아주고 플러스 A, 마이너스 A 두 개 있기 때문에 사이 잡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얘를 포함한 데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A, 여기는 A가 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색칠해서 Q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이제? 쌤이 정리할 때 뭐라 했었냐면 요렇게 나왔다. 그러면 쌤 얘는 당연히 수직선에서는 오른쪽 놈이 더 클 거예요. 맞죠? 5하고 마이너스는 내가 비교해 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바깥쪽이 열려있고 안쪽이 닫혀있는 케이스만 등호를 못 붙인다 했어요. 근데 바깥쪽이 닫혀있기 때문에 얘는 등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바깥쪽이 닫혀있기 때문에 등호를 붙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 내가 지난번에 언급했었습니다. 모르겠으면 다시 찾아보고 풀어보고 해야 되죠. 요거 정리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A는 2보다 커야 되고요. 요거 정리하면 A는 5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둘 다 만족하는 해는요, A는 5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4라는 숫자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한다는 거죠. 4라는 숫자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지만 4가 5보다는 크지 않으니까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A는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2번 X 플러스 3은 0. 자, 적어주고 갈게요. 얘가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X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 아니다가 필요 조건이래요.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는 이렇게 봤습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근데 이게 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이해할 때, 말로 이해할 때 어렵기 때문에 대우를 써서 본다는 거죠. 자, 어차피 얘는 지금 맞는 말이란 말이야. 화살표 방향. 그러니까 얘는 얘입니다. 이거거든요. 대우 쓰면 어떻게 돼요? 화살표는 그대로 놔도 돼. 얘가 일로 오고 역하면서 뭐 부정한 거. 대우 쓰면 이렇게 오죠. 그래서 대우를 쓸게요.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 그럼 얘는 X 플러스 3은 0이다. 이 말이거든요. 대우 쓴 겁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이게 맞다고 언급해놨기 때문에 대우도 자동 참여해요.
결론적으로 여기를 읽으면 x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0 나옵니다 이 말이거든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는 0 나옵니다 이 말이라고요. 결론, 아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정리하면 9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은 0이란 말이고 9a는 36이기 때문에 a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12번 문제는 뭐 크게 막 어렵게 꼬아놓은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일반적인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문제고 단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개념을 잡아서 해야 실수가 없죠. 아까처럼 등호를 붙인다든가 맞죠? 대우를 쓴다든가 이런 내용은 앞에 것만 잡혀 있으면 어렵지 않다. 그 다음 13번도 볼게요. 13번 자 PQ에 대한 진리집합을 라지 P와 라지 Q라고 할 때 다음 명제가 나왔어요. 다음 명제가 뭐냐면 나 P는 나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주어가 이놈이기 때문에 얘가 필요하니까 화살표는 이렇게 날아가겠네. 맞죠? 이거 진리집합으로 바꿉니다. 진리집합 바꾸면 라지 P의 여집합, 라지 Q의 여집합이고요. 얘가 화살표가 이리로 가기 때문에 열린 쪽은 이쪽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대우를 써서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 집합 연산 파트 할 때요 뭐라고 했었냐면 얘 바꾸고 얘 방향 바꾸고 얘 바꾸면 똑같은 말이다 라고 언급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대우예요. 대우. 자 이거 대우 쓰면 Q가 이렇게 오고 이거 대우 쓰면 P가 이렇게 오고 화살표 이렇게 가거든요. 맞지? 그럼 얘 진리집합 바꾸면 Q, P고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봐봐 이거 내가 바꾸고 이거 방향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이러면 이거랑 이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맞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줘야 될 거는 요 내용인데 요것만 정리하면 요 내용인데 실제로 요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알려준 내용은 Q가 P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Q라는 놈이 요렇게 있으면 P라는 놈은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어요? 당연히 전체 집합 U도 있답니다. 문제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보고 풀어라 이 말이에요. 자 1번 Q 안에 P가 아닌 건 다 들어가 있대요. Q 안에 P가 아닌 게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일부분이 있죠. 남는 부분 바깥쪽 틀렸고요. 2번 P 안에는 Q가 아닌 게 다 들어가 있대요. P 안에는 Q가 아닌 게 아예 없습니다. 지금 맞나요? 3번 P랑 Q의 공통 부분은 P입니다. 맞는 말이죠. 4번 P가 아닌 거랑 Q의 공통 부분 돼 있는데 자 교집합에 여집합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알겠어요? 개념으로. 자 그래서 Q 교집합 P 여집합이기 때문에 Q 차집합 P하고 같고 Q에서 P 빼버리고 나면 요 바깥 부분이 여기 남습니다. 요 부분 맞지? 그래서 공집합은 아니에요. 얘는 P랑 Q가 아닌 거랑 합하면 P랑 Q가 아닌 바깥쪽 부분하고 합하면 요 부분 빼고는 색칠이 다 되죠. 맞지? 그래서 전체라고 잡아줄 수는 없어요. 그럼 답은 3번입니다. 되겠나요? 그 다음 볼게요. 14번. 이게 우리 3단논법하고 연관된 내용이거든요. 3단논법하고 연관된 내용인데 문제 한번 봅니다. 3단논법은 쉽다 했어요. 왜 쉽냐? 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적기는 다 적어놓을게요.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두 번째, 나 P는 Q이기 위한,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 S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에요. 자, 요렇게 세 개 줬을 때 이거를 다 엮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자, 얘랑 얘랑은 엮을 수가 있어요. 왜? 둘 다 S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는 S고 여기는 not S죠. 맞지? 그래서 얘들 둘이 엮을 때 얘를 대우 쓰겠습니다. 자 그럼 얘 대우 쓰면 어떻게 돼요? 대우 쓰면 not Q는 S다가 되죠. 맞죠? 이거 일로 오고 부정, 이거 일로 오고 부정이니까 not Q는 S예요. 그럼 내가 일단 얘들 둘이를 엮어서 정리하면 쌤 얘는 not Q이면 S이다는 맞고요. 그 다음에 S 뒤에는 R이다도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엮어야 되는데 요놈하고 요놈하고 또 엮을 수 있죠? 맞지? 그러면 요거 또 엮읍시다. 자 얘는 대우 쓰면 P 얘는 화살표 받고 있고 Q죠. 나 Q죠. 나 Q 요거 일로 가니까 나 Q 그 다음에 요걸로 넘으면 P죠. 그러니까 P 화살표에서 화살표를 나 Q한테 주고 있어요. 그럼 얘들 둘이 엮으면
피해서 하달표가 낙표로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맞지? 그럼 내가 엮을 건 다 엮었습니다, 지금. 자, 이러한 상황이죠. 첫 번째, 항상 문제 풀 때 3단논법 문제는 엮을 때 이렇게 하나로 엮어놓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대우도 적으라 했어요. 얘 대우 적으면 not R이고요. 얘 대우 적으면 not S고요. 얘 대우 적으면 Q고요. 얘 대우 적으면 not P입니다. 자, 요것만 딱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기억 봅니다.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이거 지금 찾아라 이거죠. 기억 보겠습니다. PDR 있나 묻는 거죠. PDR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니은 Q, not Q죠. not Q 뒤에 R이 있나는 거죠. not Q 뒤에 R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나왔는데 필요 충분이 되려면 화살표가 한쪽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도 왼쪽으로 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한 방향으로만 가잖아, 맞지? 얘와 얘는 대우관계지 얘들 둘이를 엮을 수는 없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되겠죠.